주무시다 할 때 이 시는 선어마름이 시가 아니에요. 주무시다 한 세트입니다. 그치?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아버지께서 잠을 주무신다 이랬어. 트렌드가 원래 시험 문제 유형은 맞춤법이 바르냐 바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잠을 잔다 이러면 높임법이 잘못됐으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지? 두 번째 트렌드가 아버지께서 잠을 주무신다 하면 이게 주체니 객체니 상대니. 그치? 당연히 주체야. 그지? 마지막 단계. 자, 대답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잠을 주무신다 같은 경우에는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주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야. 다시 주격조사 깨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넣어서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가 돼야 돼요. 자, 주격조사 깨서는 맞아요. 주무시다 할 때 이 시는 선어말어미 시가 아니에요. 주무시다 한 세트입니다. 그치? 이거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회사에 가신다 할 때는 여러분 요 시 빼도 말 돼야 한대. 가신다 할 때 시 빼도 가다가 되잖아. 그치? 그럼 주무시다는 시 빼면 주무다가 되나? 돼? 안 되지. 그렇게 확인하면 빨라요. 그럼 결론은 얘는 주격조사 깨서와 높임 어휘, 다른 말로 특수 어휘를 사용해서 주체인 아버지를 뭐 했다? 높였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게 포인트. 요즘에 나오는 중요한 거야.